네,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요, 이 자리에 나와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팀들의 아니 왜 이러세요? 연휴 때 뭐 잘못 먹었어요? 잘못 먹은 게 아니고 네. 지난주에 남보원 선생님이 나오셔서 요거 잘하면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요즘 그냥 입만 열면 아스 트레이서 그래요! 저도 연습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목 더 갈라지기 전에 오늘의 주인공들 응원하실 번호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팀입니다. 요즘은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것이 참 많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호환마마만큼 무서운 것이 없었죠. 마마자국으로 맺어진 뜨거운의형제 거울 안 보는 남자 팀입니다. 이번 대공의 1번입니다. 소매사도 잊지 못하는 그리운 내 고향. 어렸을 때 고향에서 먹던 음식의 맛은 더더욱 잊을 수 없다는 분들입니다. 고향의 맛팀 1580의 4번으로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점 찍어준 남자와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해서 딸 여섯 아들 하나를 하고 여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친정어머니 얘기 같습니다. 내 사랑 연천댁 팀 1580의 2번입니다. 얼마 전 소중한 2세를 얻은 새내기 아빠들입니다. 그새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또 자랑을 하러 나왔다고 하네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팀 1580의 5번입니다. 추남은 미남이 되고 추녀는 미녀가 되는 것이죠. 전남 화순을 미남 미녀의 고장으로 만든 미혼쇠 가족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화순 보물창고팀 1580의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팀이 결혼이 됐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1580의 1번부터 5번까지 전화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결선은 6번과 7번입니다. 다섯 분께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이 확 떠지는 젊은 미녀들이 나왔어요. 강수빈 씨, 김다나 씨, 이지민 씨, 정수현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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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분 눈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개그맨 최영만 씨 나오셨습니다. 자, 경희대 실용음악과 한기훈 교수의 조이풀 베이비 밴드 함께합니다. 우승을 눈앞에 두고 아슬아슬하게 실패해서 더 그렇지. 안타까웠던 분들입니다. 저 오늘 첫 번째 팀 모시겠습니다. 거울도 안 보는 남자 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은 뭐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전에는 호환마마만큼 무서운 게 없었는데 자, 이분들은 마마자국 때문에 거울을 조금 멀리하는 공통점을 가진 분들인데 그동안 어떻게 방송 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 방금 뭐, 예. 노래를 주르기 불러줘서 고맙다 하면서나. 근데 예. 그건 좋은데. 내가 그대로 걔는 좀 얼굴 잘생긴 짓을 아무도 안 해. 아니, 김상수 어르신은 어떠세요? 네. 가끔씩 지하철을 타면은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아, 얼굴이 괜찮은데, 잘생겼는데 왜 그러냐고. 이래. 왜 자학을 하느냐고 이럽니다. 야, 아니 자신감을 얻으신 게 확실한 게 그렇죠. 전에 나오실 때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나오셨었는데 오늘은 벗으셨죠? 예, 그 왜 선글라스 눈도 괜찮은데 왜 선글라스 썼냐고 해서 벗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울도 좀 자주 보게 되셨어요? 거울 자주는 못 봅니다. 가끔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볼 때마다 실망스러우니까 아예 얼굴을 보기 싫어요. 우리 아버님은 거울 좀 자주 보세요 이제? 이제 조금 거울이에요. 저 한 반쯤 보입니다. 반쯤. 반쯤, 네, 반쯤 보이는데 앞으로 더 다 보이고 열심히 더 나으십니다. 그래요. 참 주위에서 방송 보고 반응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가장 좋아했던 분은 누구세요? 우리 마누라 제일 좋아하대요. 제가 또 좋아하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내분께서 뭐 변한 게 있나요? 그럼 방송 나오고 나서? 예,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하냐면 뭐, 노래 불러서 하고 이래서 하면은 막 싫어하더만은 그 방송 나오는 뭐라고 하면인가 뭐 잘해주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노래 불러도 반찬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반찬도 잘해주고 네. 뭐, 말문하고 매고 그러면 소태끼라 마구 끼려가지고 그걸 한 3-4일 무니까 3-4일? 네, 3-4일 무니까 뭐, 아니 그거 마시고 안 질리세요 그게 아니 어머님들 웃는 거 보니까 3일씩 끓여놓고 나오신 것 같은데? 아유 그 부르시는 말씀인 게 원래 미역국은 좀 오래 깊은 맛을 나도록 오래 끓여야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나저나 제가 이 두 분 나오셨을 때가 저의 첫 방송이었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우리 김상수 어르신은요 그 댁에서 아내분께서 그 꼬마 그
고등어 좀 끼지마 주위 있어 이러면은 옆에 있다가 그냥 나는 태워라 하고 그 생선 뒤집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안 해주신다고 그러죠. 아니 산에 가서 부엌에 들어가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어. 네. 아니 근데 그날 사실은 대국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도와주겠다고. 나는 이제 집안일 좀 도와주겠다 그러셨는데 좀 하고 계세요? 예 지금은 많이 하려고 노력도 하고 밥이 어디 있다고 하면은 내가 챙겨 먹기도 하고 어머머. 또 이번 추석 때는 시장도 같이 보러 갔어요. 자갈치 시장에 가서 어이구. 장도 봐오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면 시장에 가서 이렇게 생선 봉지 들고 이렇게 이러고 따라다니시나요? 아 그러지는 못했고요. 마누라가 이제 시장 다 봐서 올 때까지 차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겨우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근데 옆에 우화정 어르신 표정 어떤지 아세요? 니는 그러고도 안 좀 끼나나 이런 표정이세요. 아니 왜냐면은 우리 우화정 아버님 평소에 집안일 좀 도와주시는 편이거든요. 네 제 많이 도와줍니다. 네 도와주고 요번 추석에는 그 뭐입니까? 고구마하고 예. 낙지, 오징어, 홍합 해갖고 이래갖고 전을 부쳐갖고 예. 튀김을 해갖고 식구들 그 마음이 있어요. 아 튀김. 튀김 네. 그게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뒤에 기름 처리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뜨신 물을 한번 해갖고 하게 현관을 닦아 내비고 예. 또 그래도 안 제거 안 되시면은 예. 세제하고 뭐 소진무등이나 맥진무등이나 가지고 또 한 번 더 싹 나가면 깨끗합니다. 야 오늘 살림의 달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예. 대단하신데 우리 아버님 좀 배워서 앞으로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예 그래도 그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아직까지도 싫습니다. 그럼 그래 그럼 다 양보해서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런 집안일은 없어요? 아 예 대단한 걸 갖다가 하고 어떤 있는데 어떤 거? 집안이 방이 너무 지저분하면은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윙하는 거 있지 뭡니까? 청소기. 네, 그거 한 번씩. 얼마나 안 쓰면 이름도 몰라 청소기. 윙이 뭡니까 윙이. 네. 그거는 돌려줄 수 있다. 네, 한 달에 한 번은 예 네, 돌리고. 한 달에 한 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매일매일 달라지실 거고 네. 속으로는 아내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는 느껴집니다. 네. 자, 거울도 안 보는 남자 팀 1581에 1번으로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윤일로의 항구의 사랑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많은 성공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